대구! 웰컴 투 대구! 롱 타임 노 씨! 아니 진짜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운데 아, 많이 과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좀 괜찮아요? 많이 과해요. 과해. 또 어떤 곳이에요? 타임머신 여행을 타고 네. 우리가 1900년대 초반 학생들의 등교 패션입니다. 아 학생들 등교 패션. 예. 네, 저희가 오래전에 이제 학생 복장과 태극기를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요. 호국보훈의 6월을 맞아서 올해는 대구 호국보훈의 역사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되짚어볼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옷 입고 오신 거군요. 예. 아, 그렇죠. 이곳 대구는 정말 1915년 그 대한광복회가 또 설립되었던 곳이기도 하고 정말 일제강점기 항일투쟁의 성지. 여기 이게 대구거든요. 예. 근데 그곳에서 특히 학생들의 역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한번 그러면 우리 이곳 대구에서 학생들의 역할이 어땠는지 한번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요? 좋죠! 자, 빨리 따라와요, 빨리 와요. 왜 그래, 진짜. 금별사요. 네.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가 제 낙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생의 낙입니다. 제가 네. 이 어린이 회원으로 처음 가입했던 곳이 삼성 라이온즈. 2년인가 봐요, 진짜. 네, 너무너무 좋아요. 예, 대구에 또 고등학교에 야구 잘하는 고등학교들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야구 중계를 듣다 보니까 대구 하면 반복대에서 나온 학교가 경북고등학교하고 상원고, 대구고. 여기가 맞아. 바로 야구 명문. 상원고당. 상원고. 예. 맞습니다. 또 상원고에는 예. 또 대구 영웅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 이만수. 진짜? 장효조. 대박. 그리고 양준혁. 또 있습니다. 그리고 빙글의 타격왕. 이정훈을 배출한 그 학교입니다. 와, 이게 레전드 학교네, 레전드 학교.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 상원고가 옛날에는 이제 대구 상고로 불렸던 학교인데 야구 명문으로도 유명했지만 사실은 6.25 전쟁 때 전쟁 영웅을 배출한 그런 학교입니다. 정말? 여기 청룡기 야구대회가 진짜 유명한 야구대회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원고가 우승을 하고 바로 이어서 제2회 전국 학도 체육대회가 있어요. 여기도 참여했는데 또 준결승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준결승전을 치르는 그날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상원고 학생들하고 한번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기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아, 이 명문고, 야구 명문고.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구 중계를 보면 이 캐스터들이 아, 이 선수는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상원고 너무 많이 들었어. 상원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미래의 주역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 사인 받아가야 될 것 같아. 미리. 아, 오늘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상원고가 6.25 전쟁이 터지는 그 순간 준결승을 치르지 못하고 전장에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청룡기 대회 우승했던 그 이야기는 아시죠? 네. 청룡기 대회 우승했을 때 그때 그 주역이 누구였냐면 3루수에는 이문조 선배가 있었고 유격수에는 박상호 선배가 있었고 우익수에는 성나홍 선배가 있었어요. 혹시 이 중에서 그 포지션이었던 3루수, 유격수, 우익수 있으신 분? 3루수. 3루수가 갖춰야 될 조건이랄까? 뭐가 있어요? 일단 강스타구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 빨리 오는 거? 발로 이게 반사신경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네. 아, 유격수는 어때요? 진짜 유격수는 정말 너무 바쁜 것 같은데. 스피드가 빨라야 되고 어깨가 강해요. 그렇죠. 어깨가 엄청 빨라야 되죠. 우익수는 어때요? 어깨가 좋아야 되고. 어깨. 아, 어쨌건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런 포지션에서 청룡기 우승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그 이 상원고의 어떤 전력이라고 할까 상황 야수님께서 한번 좀 설명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당시 감독이 김종경 감독입니다. 일본에서 야구를 배워가지고 대구 상고에 왔고 체육 교사를 맡고 있었어요.
결국 여러분들 선배들은 서울에 있다가 전쟁 터졌다니까 다시 이곳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선배들은 낙동강 전투의 학도병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들고 있는 야구 배트 대신에 총을 들고, 지금 가지고 있는 볼 대신에 수류탄을 들고, 이 푸른 그라운드 대신 핏빛의 낙동강 전선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낙동강 방어 전투는요,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 장장 55일간 걸쳐가지고 이 낙동강을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싸웠던 그런 전투입니다. 이 북한의 남침에 의해 가지고 시작되었던 이 초반에는요, 이 북한군이 너무나도 빠르게 밀고 내려오면서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오는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낙동강 방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냐면 사망자만 무려 만여 명이 나오는 엄청난 전투였어요. 3.28 고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정상의 주인이 15번 바뀔 정도로 엄청난 사투를 벌였던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 전투에 여러분 선배들이 간 거예요. 야구 장비 내려놓고 무기를 들고 바로 그 낙동강 전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19개 학교에서 약 한 2천여 명이 학도병으로 징집되었다고 합니다. 사망자만 한 148명 정도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 낙동강을 무조건 지켜야 된대. 그래서 여러분 총이 주어졌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적탄에 의해 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더 이상 가족을 못 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어찌 보면 내몰리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배들은 그 낙동강 전투에서 이곳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청춘을 내놓으면서, 자신의 젊음을 내놓으면서 낙동강 전투에서 그 청춘을 바쳤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마음 편하게 야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늘에서 아마 여러분 후배들 한번 보고 있을 텐데 한번 우리 선배님들 이름을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요? 삼루수 유민조 선배, 유격수 박상호 선배, 우익수 성남 선배,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호명했던 여러분들 선배, 선배들에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실 분. 우익수.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희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네, 여러분들 선배들이 꿈꿨던 게 있을 거예요. 그 푸른 그라운드 위에서 정말 마음껏 때리고 던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바로 그분들이 못다 이룬 그 꿈, 이 그라운드에서 정말 마음껏 한번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민유와 야수님도 오늘 이 상원구에 오셔가지고 이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학도병 얘기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야구 선수들이 전쟁 때 갔다고 생각하니까 그 후배들이 또 그 몫을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이제 전쟁터에 뛰어들었는데 그들의 순고한 희생이 없었더라면은 오늘날의 이제 대한민국 그리고 고교 야구가 있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함을. 엄청난 선배들의 역할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잊지 말 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마음껏 여러분들이 지금 야구를 하고 있지만 이 땅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정전 상태, 휴전 상태일 뿐이에요. 잠시 전쟁을 멈춘 상태다. 우리는 또 전쟁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선배들을 한번 좀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한번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묵념해야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 일어나 주십시오. 자, 상원고등학교 선배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저희 선배님들이 6.25 전쟁에 참여하셨던 건 알고 있었는데 대구 상원고 야구부로서 자부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선배님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서워서 솔직하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처럼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선배님들의 힘을 얻어서 대구 상원고 이름을 걸고 프로 선수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